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 그때가 언제였죠? 1년 전이었나? 맥크리와의 시네마틱 에코가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그 에코를 보고 이야 에코 진짜 기대된다. 그리고 오버워치2에서 에코가 헬로 윈스턴 하면서 에코가 나타났죠. 에코가 여러분들 신캐로 나오는데 무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힐러로 나왔습니다. 아 역시 오버워치 에코 신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가 왜 여기 있지? 뭐야, 개쎄잖아? 어라? 이게 아닌데? 아, 여러분들, 여기는 제45의 지구고요. 저기 제82의 지구에는 에코가 힐러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름은 트레이서.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아 여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다른 지구고요. 여기서는 이제 에코가 힐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힐러를 해볼 예정인데요. 스킬이 바뀌었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참고로 여기에 있는 지구는 둠피는 매우 약한 놈이에요. 예. 일단 패시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움직이면은 우리 팀이 회복이 돼요. 좀 살짝 회복되고 있죠. 근데 내가 멈추면은 그 회복량이 빨라집니다. 힐러입니다. 힐러예요. 이 키는 얘를 때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 팀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이라 궁극기처럼 이제 이렇게 회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비행이라고 이렇게 시프트를 쓰면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데미지도 줄어든 것 같은데. 얘 기초적인 데미지도 힐러답게 좀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어. 이 정도면은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제 궁극기를 쓰면은 공격 속도가 좀 빨라졌죠. 이제 겐지가 이렇게 체력이 차잖아요. 메르식 힐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근접 공격을 하면은 얘가 힐이 안 돼요. 5초 동안 이 친구가 힐을 못 받게 됩니다. 에코가 만약에 힐러로 나왔다면 삐슝빠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뭔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 뭔가 딜러같이 생기지가 않았어. 뭔가 이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거든요. 아 오버워치 원래 바티스트 힐러 나왔고 그 다음에 시그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딜러 나올 차례가 맞다라는 의견이랑, 아니다 지금 딜러는 과포한 상태고 오버워치에서 탱커랑 힐러한테 집중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탱커나 힐러가 나와야 된다, 지금 딜러 픽을 봐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힐러가 된 에코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150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더 회복되죠. 오케이. 난 힐러야. 힐러인 거 알고 해야 돼. 좀 안전한 데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아 근데 되게 유저가 만든 글치, 어우 개 아파. 유저가 만든 글치고는 되게 퀄리티가 좋다랄까나, 스킬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도망가주고, 도망갈 때는 체력이 찹니다. 예, 이렇게 생존력도 있는 힐러. 제가 오버워치 에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오버워치 영웅 재밌게 만들 줄 아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힐러도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재밌게 만들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힐러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치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치유 벌써 2041이야 오케이. 회복해줄게. 아이고 아파. 오케이 살아주고. 야, 우리 왜 이렇게 뚫지를 못하니 뚫지를. 아이 되겠구만요. 근데 뭐 유저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다는 느낌만 받으면 됩니다. 존피스트로 쏘이자. 아니 하필이면 쏘이자. 아이고 하필이면 쏘이자냐. 아이고 하필이면 쏘이자냐. 에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궁극기 쓰면은 궁극기 그 빨리 차는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예, 힐러답게. 근데 이거 진짜 스킬 세트가 나쁘지 않은데? 상대 위도 없지. 그 이렇게 계속 날아다니면서 치료하면 되니까. 그리고 야, 힐밴도 있었지, 힐밴. 힐 안 되잖아, 이제. 힐밴 돼가지고. 저때 이제 아나를 잡으면 되는데. 나이스!
이런 식으로. 오! 오! 힐맨 이용해주면서. This is not bad!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게 초록색이 덜 강한 힐인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더 좋은 힐인가 봐. 루시우랑, 모이라랑, 뭐, 메르시랑 짬뽕한 느낌? 아, 상대가 못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시그마 헤벤, 시그마 헤벤, 시그마 헤벤. 잡아, 시그마 나이스. 그 다음에 파란 헤벤 할게. 파란 헤벤이야, 파란 헤벤이야. 저 잡으면 돼, 파란 헤벤. 아, 못 잡았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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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오, 재밌는데. 야, 힐러 이렇게 나왔으면 재밌었겠다. 야, 로드오그 헤벤, 로드오그, 로드오그. 로드오그 헤벤, 나이스. 시그마 헤벤, 시그마 헤벤. 오케이, 나이스! 시그마 헤벤. 나이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런스도 밸런스지만은 탱커와 힐러도 좀 재밌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오버워치 유저들의 입장이 있지. 어 마이 갓, 이거 큰일 났다. 어, 지켜줘요 맨. 빠져, 빠져. 들어, 들어, 들어. 오케이, 힐맨 하고 도망가. 오케이, 힐맨 하고 도망가. 야, 뭐, 디바 힐맨, 디바 힐맨, 디바 힐맨. 나이스. 모이라 힐맨,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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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아이고, 모이라 힐맨, 모이라 힐맨. 진짜 힐맨이다, 상대. 근데 이게 생존력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피가 150이라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야, 디바, 디바 힐맨. 야, 힐맨 시키고 있게. 에코 힐맨. 에코 힐맨, 에코 힐맨. 에코 힐맨. 아! 나는 힐벤을 했지만은 상대 둠피는 목숨을 배나였다. 어, 둠피 하나도 안 무서워. 헬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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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벤. 어차피 힐 안 돼, 헬벤이라서. 캬! 나이스! 이런 거지. 에코는 힐러인데 너무 날라댕기시는데요?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블리자드한테 연락해. 띠링띠링. 헬벤, 헬벤, 나이스! 야, 둠피 어딨어? 어이구, 어디 송 하나 가자 시키 말이야. 잡아, 잡아, 잡아. 헬벤, 헬벤, 헬벤. 잡아, 잡아. 와, 왜 이렇게 빨라 이거? 깜짝이야, 이거 버그, 버그, 버그. 개 빠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버그 때문에. 오케이, 일단 날라가고. 야, 헬벤, 헬벤, 헬벤. 모이라, 아, 모이라 헬벤 시켰는데 아깝죠. 날라가, 날라가. 일단 빠르니까, 나는 빠르니까 괜찮아. 빠르니까 궁은 늦게 차는 게 아마 그 워크샷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회복해줄게, 회복해줄게. 난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힐이 되기 때문에. 편해줄게, 들어오도 오고야! 살아 넘어주고. 유후! 편해줄게, 편해줄게, 내가! 오케이, 오케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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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아, 까비, 까비다. 어, 좀 어렵긴 한데 재밌다. 힐랑 패쳐. 아,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버워치 필수 서버 업데이트가 준비되었다면은 어떤 느낌일까?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업데이트 된 거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에코가 만약에 힐러로 나왔다면이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아다니는 힐러? 메르시도 있지만은 다른 애도 날아다니면 좋잖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을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지현이었습니다. 안녕.
지금.